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9월 중순쯤에 다이어트를 끝내고 림매스업에 들어갔습니다. 림매스업에 들어가면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스트렝스 프로그램은 저거넛 AI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스쿼트 발전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72.5kg부터 스쿼트를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현재 6주차인 지금 RP10 4회를 할 수 있는 최대 무게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재 체중이 74kg 정도인데 기록을 세웠다는 거에 기쁜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는 제가 여름에 하는 보디빌딩식 운동이 이 스트렝스 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스트렝스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파워리프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라는 것을 한번 해보면 몸의 구성성분을 한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지방을 많이 낮추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매년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이어트와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현재 3대 운동이 모두 순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표를 700으로 잡고 달리고 있는데 올해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were on the run, rocking around the clock. Now all we need is right here in front of us. In front of us. So can we just stop?